시작한다. 좋아. 이거 나왔지요? 인사해. 인사한 다음에 그를 한번 예쁘게 닦어. 한잔 식사하면서 잘 지내.
그 다음에 밥을 가져와 가운데로. 자, 지금 뜨거운 대빵에 찬 밥이 들어갔지? 대빵이 식고 있겠지? 지금 네가 이거를 대빵에 들러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당연히 오이를 넣어야지. 얌얌 소스는 하나, 둘, 셋, 넷이 여덟 명이야. 그 다음에 섞어. 밥에 조금씩 오일이 묻으면 그때부터는 대빵에 잘 안 붙어. 그치? 지금 밥이 지금 오일하고 얌얌 소스하고 뻐드하고 들어가 있잖아. 지금부터는 바닥에 웬만해서 안 붙는다고. 넓게 펴. 열을 골고루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그치? 넓게 펴. 그 다음에 솔직히 시간이 남아. 깨 한 번 더 뿌려줘. 네가 손이 한 번 더 갈수록 맛있는 거야. 볶아 그 다음에. 하면서 옆에서 긁어 오고, 위에서 긁어 오고, 긁어 오고. 색깔이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노랗게 돼야 되지? 계란도 들어갔고. 하고 요런 장난도 좀 해주고. 밥을 골고루 잘 섞어줘야지 밥이 맛있단 말이야. 하면서도 계속 청소해주고. 떨어진 거 깨끗하게 정리하고. 지금 전부 다 기름이 골고루 익혀졌지? 바닥에 하나도 안 붙지? 기름이 골고루 익혀지면 밥을 좀 넓게 펴줘. 밥을 붙일 게 있나 없나? 밥이 뭉쳐있으면 맛 없잖아, 그지? 골고루 펴줬지? 그 다음에 간장 많이 넣지 말고 그냥 살짝 색깔만 익혀줄 거야, 간장은. 색깔을 골고루 익히는 거야, 이제. 골고루 펴줘, 밥을. 색깔 골고루 익혔어, 안 익혔어? 자, 테리야끼 많이 하지 마. 밥은 싱거워도 돼. 밥이 새까맣게 나오는 것보다는 밥이 뽀얗게 나오는 게 예쁘겠지? 메인이 지금은 치킨 테리야끼잖아. 밥이 너무 짜면 치킨 테리야끼가 맛이 없어. 자, 섞어줘. 나눠줄 때 털어서 그릇에 놓고 이르란 말이야. 너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너 이렇게. 너 이제라도 한단 말이야. 야. 딱 깨끗하게 퍼서 털고 그릇에 갖다 놓고 밀어 한 번에. 그러다가 네가 자신이 있으면 그때는 탁 털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. 네가 새끼야 밥을 하면서도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, 밥 먹는 사람들. 자, 저렇게 흘리면 오, 반대로 비슷해 하고. 이거 맨 끝에 거지. 항상 밥 많이 먹는 거 바꿔주고. 밥이 남았을 때는 남자들 먼저 주고 여자들 기분 나빠해. 내가 그지야? 그랬단 말이야. 애들 남자들 먼저 주고 애들 주고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야. 그치?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다 손님 밥상에 가도 돼. 그릴이 더러우면 너 같으면 그만 먹겠냐? 자, 그릴을 최대한 지금 내가 깨끗하게 썼으니까 손님 주고 털어 깨끗하게. 그 다음에 다 정리해.
여기서 또 한번 밀어주고. 자, 이제 딱 한번 스팀이 됐지? 야채 다 된 거야, 이러면은. 간장은 조금. 놓는 것도 최대한 예쁘게. 나는 분명히 이렇게 둬야지 했는데 이렇게 손이 확 덥지 않죠. 내가 알아. 자, 뒤집어 놓고 다 가져와 더러운 거 가져왔지? 여기서 청소하라고. 어디 밥상에다 걸레를 얹어놔, 이 바보야. 너 그 말이 돼? 너 밥 먹다가 니네 엄마가 걸레 올려놓고 하냐?